안녕하세요. 어, 희나. 바로 떴어. 언니 아니야? 언니 일빠야. 희나 언니 일빠. 안녕하세요. 희나. 언니 아니야? 언니 일빠야.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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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큐티스트 girl ever. 희나 언니. 응?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냐고? 응. 비밀이에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메이크업이 돼 있어요, 저 오늘. 그래서 잠깐 켜봤어요. 지금 어디 가시나요? 저는 지금 가는 게 아니고 도착해서 차가 정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긴장? 언니 나 메이크업 예쁘대. 지금은 제 뒤에 우리 스텝 언니들이 같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면 저에게 질문을 해줄 거예요. 등장! 여기는 희나 언니고요. 여기는 아렴 언니고 여기는 유진 언니예요. 소리가 안 들려. 아 내가 마이크를 끄고 잡고. 아 들리네? 잘 들린대요. 볼륨을 좀 켜보시는 게. You are Yeri from Red Velvet? Yes, I am. 소리가 안 들려. 어, 물 벌컥벌컥 마시기 대 벌크업하고 물 마시기. 이게 뭐죠? 어? 밸런스 게임. 아, 밸런스 게임. 나도 알아. 밸런스 게임 재밌잖아. 어어 좋았어. 나 혼자 하면 진짜 재미없어서 빨리 끄거든. 자 이제부터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언니들 있으니까 신난다. 아니 제가 원래 이 시간에 평소에 쉬는 날은 잘 일어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랜만에 이 시간에 일어나서 되게 신나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옵니다. Is that Wendy? 누구요? 저요? So cool. 밸런스 게임 하자. 오케이. 자, 다섯 살 승환이 대 다섯 명 승환이. 아! 어! 머리 터지는 거 아니야? 시끄러워서? 어떡해? 언니들은? 다섯 명 승환이 대 다섯 살 승환이. 승환이 웬디? 오 웬디 언니. 다섯 명 승환이. 난 다섯 살. 나랑 친구니까. 나도 다섯 살. 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 때릴 수 있잖아. 자 5천억 받고 레드벨벳 나가기. 한 달에 5천원 받고 레드벨벳 계속하기. 5천억 너무 세지 않나? 아 그치 5천억? 5천억 좀 받아. 에바세바 아니야? 5천원 에바 에바 세바. 5천원 받아 어떻게 살아. 그치 5만원? 아니 50만원. 그래도 전 레드벨벳이죠. 뭐 또 자 밸런스 게임 가자. 자
태연 언니가 자꾸 문자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니 라이브를 혹시 보고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밸런스 게임 가자! 평생 동안 양치 안 하기, 샤워 안 하기. 왜 그런 드럼? 평생 동안 양치 안 하기, 샤워 안 하기? 응. 와, 진짜. 어렵다, 이것도. 와, 이거 진짜 심하지 않아? 저는 둘 다 아, 둘 중 하나 골라야 돼? 응. 샤워 안 하기가 낫지 않아? 토마토. 그래도 토마토가 낫지 않아? 토마토. 나는 토마토가 낫지. 눈 대 비. 저는 눈이요. 귀여운 예리, 섹시한 예리. 뭐가 나? 별로 안 고르고 싶겠지만. 아, 그건 밸런스 게임이 아니지. 아, 그래. 다시 태어나면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 네,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근데 내가 원하는 얼굴로, 아니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내가 얼굴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된 거지?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겠습니다. 원하는 얼굴 태어나서 내가 꼬시면 되잖아, 그치? 자, 또 해봐. 재밌는데 이거? 난 이게 너무 재밌어 요즘에. 능력을 얻게 된다면 5초 후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과 5초 전에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 잠깐만 다시. 5초 후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과 5초 전에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 근데 과거로 되돌아봤자 5초 전이야? 응. 그럼 왜 돌아가? 아, 뭐 5초라고 뭐 5분? 5분 그럼 미래. 5분 후의 미래? 어. 미래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질문해주세요. 똥꼬에 이빨 나면 치과 vs 항문. 똥꼬에 이빨 나면 뭐? 치과 vs 항문외과. 그게 뭐야? 그래 있었어. 항문외과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 뭐야? 오씨 그런 게 있냐? 너무 웃기다. 엉덩이 한 개 대 두 개. 두 개죠. 노멀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돈을 받는다면 10원짜리 동전으로 500만원 받기. 지폐로 50만원 받기. 근데 동전을 받으면 교환이 안 돼. 무슨 소리야? 잘 이해 못하는 편. 10원짜리로 10원짜리로만 500만원을 받는 거랑 지폐로 받는데 50만원 받는 거야. 아, 10원짜리로. 동전 교환이 안 돼. 이렇게 살 때 계속 10원짜리 써야 돼. 아, 어, 홀리 쉣. 조금 그런데? 그럼 50만원이 낫겠다, 그치? 아, 그래도 난 동전. 동전이요. 대머리로 살기 대 평생 머리 기르기. 아, 대머리로 살기. 왜? 어? 평생 머리 기르면 어떻게 될까? 재밌구만. 아, 재밌어요. 아, 밸런스 게임 너무 재밌어.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아, 인터넷은 되는 거잖아. 카톡만 둘 다. 아, 카톡만 되고 전화는 안 됨? 아니면 전화 안 되는데 되고. 카톡이 안 돼. 전화로만 할 수 있고. 아, 나 카톡. 전화 안 해도 돼? 어. 필요 없어. 친구 전남친 대 전남친 친구. 이게 무슨 소리야? 친구의 전남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친구의 전남친 대 전남친 친구. 어, 좀 그런데? 친구의 전남친 대 전남친의 친구? 전남친 친구가 낫지 않아? 야, 전남친 친구가 낫겠죠? 친구는. 야, 좀 그렇다, 친구는. 자, 홍대에서 한 시간 노래 부르기 대 라이브 키고 한 시간 동안 춤추기.
홍대에서 한 시간 노래 부르기가 나, 아 춥잖아 요즘. 안 돼. 저 추운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요즘에 지금. 라이브 키고 한 시간 동안 춤추기 가자. 집에서. 아 재밌다. 매일 청소해주는 반지하 대 매일 청소해야 되는 대저택. 내가 내가 스스로 대저택에서 대저택. 맨날 청소를 해야 돼. 맨날 청소해야 돼. 아 청소? 작은 집은 청소를 맨날 해줘. 맨날 해줘. 아, 자꾸 좀 그런데? 홀리쉣. 아, 대저택. 난 그래도 대저택. 너 맨날 청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 할 수 있어. 대저택 주세요, 여러분. 대저택을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열심히 청소하면서 하겠습니다. 재밌구만. 젓가락으로 도토리묵 대 숟가락으로 우동. 숟가락으로 우동이요. 저는 도토리묵 진짜 싫어요. 나는 그게 너무 싫어. 다시마? 랑 도토리묵. 물탕물탕. That's great. 백수로. 백수로 월 100만원. 아니, 월 300 살기. 그리고 일하면서 월 900 살기. 나는 일하면서 월 900. 백수는 이제 일을 해야 또 백수의 맛을 즐기더라고요. 또 쉬는 거. 그치. 하이. 100%의 확률로 1억을 받는다. 100%의 확률로 네. 1억 받기. 네. 그리고 50%의 확률로 100억 받기. 50%의 확률로 100억 받기.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 괜찮아. 받을 수도 있잖아. 도박인데? 응. 인생은 도박이야? 아 그렇진 않나요? 저 도박 싫어해가지고. 아. 알겠어. 네. 파이코 무대 연속으로 15번. 파워 무대 연속으로 15번. 똑같잖아. 파워업이 힘드냐? 사이코가 힘들어. 사이코가 힘들어. 진짜 힘들어 사이코. 나 되게 너무 소리가 울려. 뒤에서 듣고 있어. 이렇게 있어요 언니들. MC예요. 5초마다 방귀는 애인. 벌써 싫은데? 5초마다 트름하는 애인. 아 오씨. 아 좀 아니지 않아? 괜찮아. 무조건 몰라. 방귀냐 트름이냐. 아! 근데 둘 다 냄새는 안 나? 냄새 나. 아! 둘 다 똑같잖아, 냄새 나면. 어떡해. 트림이 낫지 않아? 아, 아닌가? 아, 트림이 난가? 아, 씨, 너무 더럽다. 이래서 밸런스 게임이죠. 아, 진짜 웃겨.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 중에선 더러운 게 많은 것 같아. 더러운 질문이, 그치? 아, 웃겨. 뭐 있어? 나 안 보이냐 왜? 어 이것도 있어. 뭐야? 내가 언제 죽을지 알기? 응. 내가 어떻게 죽는지 알기? 내가 어떻게 죽는지 알기? 난 언제? 아 언제요? 언니 언제? 나 언제? 언제 알... 날짜만? 어. 언제면 너무 약간 아, 너무 우울할까? 인생이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 네. 그렇지. 근데 어떻게 죽을지 아는데 만약에 그걸 알고 있어. 아.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으로 막 갑자기 죽는 거라. 좀 그렇지 않아? 그래도 똑같은. 여러분.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제 간대, 갑자기? 즐거웠어요. 이럴 거면 우리끼리 그냥 얘기할 걸? Are you gonna go home after this? Yes. 아, 아직이요. 아, 우리 집에 뭐. 평생 맨발로 다니기 대 평생 10cm 하이힐 신고 다니기. 평생 맨발로 다니기요. 뭐라고? 아.
1년 동안 영어만 쓰기 대 10년 동안 한국어만 쓰기. 전 1년 동안 영어만 쓰기 해보고 싶어요. 영어 공부 될 것 같고. Stay safe, guys. Stay safe and stay healthy. 이제 밥 먹었어요? 아직 요 아 먹긴 했어요 조금. 소시지 김밥. 여러분 다들 맛있게 점심 드시고 저는 이제 가볼게요. 밸런스 게임 하고 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 그치? 안녕. 안녕. 아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아이린 5명, 슬기 5명, 웬디 5명, 조이 5명 대 5살 멤버들과 같이 살기. 아, 좀 그런데. 5명? 총 3명이요? 어. 5살 멤버들이 낫지 않아? 5살 아가들이랑? 그게 나 나는. 너무 많으면 좀 그렇지. 근데 5살 아이린, 슬기, 조이, 웬디인데. 그래도 다 20명보다 잠깐만 25명인가? 그래도 나 코 두더지가 너무 귀여워 언니? 내가 코, 코 내 코가 두더지 같다는 건가? 코 점? 코 점? 아 이렇게 코 이렇게 들어보는 거 알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해브 어 나이스 데이.